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향기설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4장을 교제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있는 제자라고 표현한 그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듯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벗은 몸으로 도망한 제자도 도망한 사람도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 마가복음 14장에는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라고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배 혼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청년으로 소개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양한 추측들이 물론 있습니다. 배 혼리부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겉옷이었다고 합니다. 마가는 다락방을 소유한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나름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조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정황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자기 집 앞에서 들리는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마가 요한 자신이 자다가 일어나서 혼리부를 걸친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힘에 혼리부를 버리고 알몸으로 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도망가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신앙 고백처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철저히 버림받으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마가 요한으로 이해합니다. 마가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모습을 마가 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해석자들의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는 급히 예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입니다. 다급하게 도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에 대한 위협과 자신도 스승처럼 체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었을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아직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피곤하여 잠을 잤습니다. 준비할 시간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도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하려고 하고, 가롯 유다는 위선적으로 스승을 팔았고, 다른 제자들은 침묵하며 비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의 뜻을 품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제자들도 당당했을 것입니다. 체포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하는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일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도망하지 않으려면 준비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은 청년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제자는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유독 마가만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만일 벗은 몸을 한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자신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이 무의미한 일을 복음서 가운데 삽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가 있는 동안에 마가는 자기 집에서 잠들었을 것이고,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자 도망쳐온 제자들에 의해서 마가의 집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것이고요. 마가 요한은 잠결에 덮고 있던 배 혼잎을만 걸치고 무리를 따라 나갔다가 군병들이 접근하자 혼비백산하여 배 혼잎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을 것입니다. 배 혼잎은 세마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시 아주 고가의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집이 아니고는 구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일반 서민들이 이것을 이불로 쓰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당시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부를 누렸던 마가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가 요한은 도망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마가 요한은 복음 전파 현장의 사역자로서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제1차 선교 여행단을 파송할 때에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 선교단에 참가하여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한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따라 나서 보니 선교 여행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자라난 마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역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의 삼촌인 바나바는 한번더 사역의 기회를 주고 싶어 했지만은 성격이 대쪽 같았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가 요한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훌륭한 사역자로 거듭납니다. 도망갔다는 이유를 마가를 쓰기를 꺼려했던 바울도 도망갔다는 그러한 이유로 마가 요한을 쓰기를 꺼려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마가와 함께 귀한 동역을 하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좋은 동역자이자 훌륭한 통역자였습니다. 마가복음도 사실 베드로의 증언을 마가가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옷을 벗고 도망가는 흑역사를 가진 마가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서 복음서까지 쓰게 된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기억은 마가 요한에게는 잊지 못할 수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로 인해 그를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 세 번,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하여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지에서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 도망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에게는 단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담대함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져야 했던 십자가의 무게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이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의 마라톤을 완주해야 합니다. 넘어져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가 지금은 벌거벗고 도망가는 마가와 같을지라도 그 안에는 얼마든지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해서도, 다른 사람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인해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아, 여기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었나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골인 지점에 서 있을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할까요? 또 네 번째는 주변의 벌거벗은 그래서 서 있는 것 같은 이러한 한심한 사람이 있나요?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제불능일까요?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모습을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 기뻐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마가 요한은 이와 같이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연약한 모습을 극복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향기 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